모임에서의 의사결정 후 진행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단체에서 어떤 일을 진행할 경우에 단체 대표들이 그 사안에 대해 투표로 결정하여 진행하기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일반 회원들이 이 결정에 대해 반기를 들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단체에서는 회원들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잠시 시간을 두고 회원들에게 이해를 구한 후 투표 결과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스승님의 바른 가르침을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단체가 얼마나 단단하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단체에서 결정한 걸 따라갈 수 있고, 단체가 물렁물렁한 사람들이 앉아 가지고 그 저거 지도부에 앉아 있고 하면은 그 우리가 결정한 거를 잘 이렇게 회원들이 잘안 따라가죠. 그러면 우리가 물렁물렁할 때는 어떻게 이 결정을 하냐? 우리가 결정을 했지만 회원들한테 한번 물어보자. 이러는 거죠. 그럼 회원들이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할 때는 이걸 추진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단체라는 것이, 우리가 100명 단체냐, 10명 단체냐, 1000명 단체냐, 10,000명 단체냐, 이러한 질량의 힘에 따라서 단체의 법칙은 운용하는 방법이 틀려집니다. 30명하고 70명 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지도부가 결정했다고 가자 이 가면 이 말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게 2만 명 단체가 앞에 지도부서 탁 이렇게 결정해 갖고 이렇게 딱 가면은 따라갑니다. 반기 듣는 사람 단몇 명인데 이 사람들을 그러면 거기에다 넣어서 같이 의논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이고. 요렇게 가면 되는데 다수가 그렇게 반대 안 한다라는 거죠. 튀는 사람이 꼭몇명 있어요. 이런 사람은 자꾸 튀잖아요. 튀면은 이 지도부한테 좀 잘못 뵈요. 지금은 좀 들어주는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쳐냅니다, 이 사람. 요런 식이 자동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선 이 사람 친해지게 돼요. 왜? 그래야 매끄러우니까. 이제 요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런 것도 회원도 우리가 회원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공부를 안한 거죠. 그리고 이게 지도부도 지도부의 역할이 뭔지를 완전히 공부가 안된 상태에서 우리는 단체를 만들어서 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서 이제 단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거를 잘 이렇게 정리를 해갖고 앞으로 이런 걸잘 꾸리는 방법이 나왔으면 인류 사회에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들이거든요. 대한민국에서 만들어갖고 답이 나온 것은 인류가 앞으로 따라 할 것이고 이걸 지도해줘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는 이때까지 단체를 많이 해봤지만 이제는 진짜로 단체가 무엇인가를 알고 만들어갈 때 좋은 단체가 나왔다. 이래 되면 이 단체는 커지고 일반적으로 이때까지 만든 단체는 그 안에 내공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무너져서 일로 다 부숩니다. 이 지구가 만들어지고 이 태양계가 만들어질 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단체가 만들어지는 게 똑같은 거예요. 태양계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전부 다 문지 부스러기고 돌멩이 부스러기고 이렇게 있을 때 분열돼 갖고 있었던 거죠. 다 이게 그 분열돼 갖고 있던 게 이것이 하나의 중심체가 돼갖고 모여가지고 붙어 들어온 겁니다. 왜? 여기 힘이, 내공이 생기니까. 요런 것들이 중력이라고 이야기하는. 여기 만들어지니까 요 안에서 중력으로 전부 다 모이들기 시작을 해서 이게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중력의 힘이 안에 얼마나 들었느냐에 따라갖고 이것은 커지는 거죠. 행성이. 그게 행성이 붙으면서 또 중력이 또 커지고 중력이 또 커져갖고 더큰 행성이 되고 어느 정도 질량의 중력밖에 못 만들면 거기에서 이 행성이 요만한 데서 이제 마무리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단체도 똑같은 원리인 거죠. 단체 안에 내공을 담았느냐, 이념을 담았느냐, 이념을 가지고 있는 단체에는 여기에는 많은 이런 환경들이 전부 다 사람들이 여기에 전부 다 붙어 들어옵니다.
우리나라가 처음에 일어날 때 대기업들이 엄청나게 몇십 년 만에 일어난 이유가 이념을 담은 기업이 나왔기 때문에 인류가 생각지도 못하는 이러한 성장을 일으킨 거죠. 인류에는 이념을 가지고 이런 그 조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은 이념을 갖고 조직을 만드니까 엄청나게 빨리 이제 확장이 됐던 거죠. 그렇듯이 이런 단체 안에 이념을 크게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그러면 전부 다 의논해가면서 지금 만들어가는 거죠. 만들어가는 것이고 이념도 없으면서 단체를 이끌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념이 뚜렷하게 나올 때 그게 내공이 돼가지고 이념 때문에 전부 다 우리가 찬성하는 거지 지금 우리가 이 지도부에서 결정한 거는 그 안에 명분이 뚜렷하지 않다라는 거죠. 뚜렷하지 않으면 회원들이 반발을 합니다. 명분이 뚜렷해야 되고 현실에 맞아야 돼요. 이게 요 두 가지가 겸비돼야 됩니다. 명분과 현실이 없는 것은 이런 건 우리가 이런 거 이끌어 갈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죠. 지금은 안에 이념이 없기 때문에 명분과 현실을 중요시해서 담아 가지고 결정을 한 것은 따라갑니다. 그게 이념이 만들어지기 전에 명분과 현실을 가지고 노는 거고 명분과 현실을 가지고 이런 걸 잘 만들어 갔다면 그 안에서 이념을 담을 때 큰 단체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런 건 스스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뭔가 불평을 한다라는 것은 뭔가 모질에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그렇게 하면 그분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만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우리 고집으로 하면 이거 다 깨집니다. 네. 이해됐어요?